소중한 자료를 남기기 편지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저, 이렇게 편지지는 그냥 제가 뭐 아무거나 사다 놓기도 하고요. 이면주도 이렇게 엄마들이 편지를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내용 봐도 어떤 엄마는 여기 넷째까지 갔어요. 근데 아빠가 직접 써주시고 넷째까지 여기 왔는데 너무 좋다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가식으로 써주는 것이 아닌 정말 감사한 의미로 이걸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편지와 이 후기가 맞물려지는 그래서 이거를 받은 그대로 요거를 받으면 요거를 촬영해서 사진하고 같이 홈페이지에 올렸고 카페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게 자꾸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기 엄마들이 여기 성동에 애기 사진관이 되게 많고요. 잘나간 정말 뭐 100평, 200평 그 다음에 전원주택 다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하고 난 느낌의 효과는 애기 사진 딱 쳐서 보니까 여기 평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컴퓨터로 이렇게 친 게 아닌 자필로 쓴 편지 엄마들이 거기서 느끼는 거야. 이건 엄마의 진심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엄마들의 감동이 또 전파가 돼서 이거 그럼 한번 가볼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은 방송을 타서 방송을 한결품인가 네, 제가 방송에만 나는데 두 번을 치르고 나니까 이게 점점 역사가 커져서 지금은 아주 인지도가 홍콩에서 되게 많이 좋아지고요. 외부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사진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만 썼더니 엄마들이 또 안 읽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3층 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후기 게시판을 전면에 맨 처음에 이렇게 가운데다 가득 사진, 애기 사진 마저 다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이걸 띄었어요. 왜냐하면 사진관의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들은 다 이뻐요. 근데 내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쁘다고 느꼈는데 이 수업 받고 이걸 전면에다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마들이 막 이러고 다 쳐다봐요. 다 읽어봐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또 식상해지더라고요. 글이 너무 많아. 글이 많아서 읽다가 그냥 말아요. 그래서 이건 자료주로 쓰고 다시 한번 한 게 그 자리에서 찍고 나서 바로 요거를 프린트를 두 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요다에 써서 보관한다 하고 요만한 사진 하나는 저희가 엄마 아빠 지갑을 갖고 다니는 건 바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마지 자체가 우리가 해오는 거랑 너무 사는 거랑 너무 천지 차이가 잠깐 너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잔손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그랬더니 손님들이 글이 또 짧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계속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이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계속 교체를 해줬거든요. 해주고, 요리 내려오면 후기 게시판을 이렇게 똑같이 지금 예쁘게 손님들이 오셨을 때 가장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보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인테리어를 할 거고, 제가 받은 수업 중에서 또 블로그를 제가 수업을 또 듣는 이유는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해서 효과를 받았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소책자 만드는 거하고 블로그인 거예요. 근데 블로그 하는 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쓰자니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다시 이번에 이제 3층으로 내려오면서 뭔가 한 번은 수업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받고 이거 말고 두 가지 목표예요. 블로그하고 소책자.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이번 수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수업을 지금 저처럼 똑같이 받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제가 지금 이렇게